자, 여러분, 이제 1년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시험인 이제 국가직 9급, 이제 드디어 끝났습니다. 지금 끝난 지 지금 25분 지났습니다. 제가, 자, 11시 50분에 제가 가답안 올려드렸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우 쉬웠습니다. 작년 국가직보다는 한 30점이 쉽고요. 그 다음에 작년 지방직보다 한 10점 정도가 더 쉽습니다. 저희들 모의고사로 따지면 시즌 1보다도 한 5점 정도 더 쉽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지금까지 제가 전화 상담이나 설명회를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방직은 난이도가 늘 일정하지만 국가직은 냉탕 온탕을 반복하죠. 제가 절대 작년 국가직 9급은 난이도 조절을 잘못한 거니까 크게 맞춰서 공부하면 안 된다 그랬죠. 작년 지방직 9급 정도 수준에서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준비하라 그랬죠. 근데 이 미친 새끼들이 사본 이야기를 믿음 천국 불신지옥인데 안 믿어, 이 새끼들이. 내가 올해 들어와서 대다수의 강사들이 모의고사를 쏟아놓는데 너무 모의고사가 어렵단 말이야. 내가 너무 어려운 모의고사 풀지 말라 그랬지. 자기 몸에 맞는 우리 시즌 1 수준에서 준비해도 된단 말이죠. 이번에는 냉탕 온탕 중에서 이번에는 엄청 쉽게 나올 차례라고. 작년 국가직 9급 수준으로 나오면 대한민국의 어떤 강의를 들어도 어떤 교재로 공부해도 그건 방법이 없는 거라고. 그게 맞춰서 공부하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설명회나 전화 상담할 때나 귀에 닿을 때마다 수업 시간에도 계속 제가 뭐라 그랬어. 작년 지방직 9급 수준에서 나올 거라고 준비를 하라 그랬지. 작년 국가직 9급에다 세팅하면 안 된다니까. 진짜 답답한 사람들 너무 많아. 내가 우리 카페에서도 자꾸 우리 모의고사 점수가 너무 잘 나오는데 불안합니다. 다른 강사 좀 어려운 모의고사 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제가 말리지는 않았지만 제가 하도 보다 못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 아, 진짜 답답한 사람들. 자, 컷높은 직렬은 95점 정도 받아야 안심할 수 있는 정도로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컷낮은 직렬은 90점 정도가 합격군이죠. 이번 난이도는 어느 정도냐면은 2017년도 국가직 9급이 엄청 쉬웠어요. 20번 의주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난이도 하였죠. 근데 이번에는 어떠냐? 20문제 모두 난이도 합니다. 그나마 난이도 중하로 분류할 수 있는 문제가 자, 처음에 한 20분 정도 여론을 들어보니까 전식과 문제더라고. 그걸 역분전이라고 잘못 본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 85점 이하는 솔직히 매국노 등급입니다.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안한 사람들인 거죠. 이 정도로 쉽게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요, 한능검 고급 수준이고 거의 소방직 법원직 수준입니다. 국가직이 이 정도면 진짜 역대급으로 쉽게 나온 거예요. 자,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앞으로 지방직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직 정말 어려워봐야 작년 지방직 9급 수준으로 나올 거예요. 지방직이 어렵게 나올 거라는 것에 배팅하시면 안 된다고. 내가 국가직 이번에 국가직 작년 국가직 9급처럼 안 나오니까 평이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하 예년처럼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준비하라고 하니까 왜 자꾸 내 이야기를 안 믿는 거야? 이 바보탱이들 진짜. 자, 그다음에 갑니다. 이게 제가 있다가 솔직히 이건 해설할 거리도 없어요. 20문제 해설하는데 이거 10분도 안 걸려, 이거. 강사와 학원의 상술.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낡은 공부법이 진짜 공시 장수생, 낭인을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고사부 노선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세 가지야. 좀 강의 듣는 시간 좀 줄이고 자기 공부를 하란 말이야. 다들 일주일에 50시간 공부하는데 강의 듣는 시간이 30시간 넘어버려. 내가 재수생들 뭐라 그랬어? 재수생들은 강의 듣는 시간이 전체 공부 시간의 30%를 넘지 말라 그러지. 초시생들은 전체 공부 시간의 한60% 정도를 넘지 말라 그런단 말이야. 제발 자기 공부를 하라고. 강의 듣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처음에 한 3, 4개월 정도 강의를 좀 많이 듣지만 그 뒤로는 강의 듣지 말고 자기 공부를 하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해 위주로 공부해라. 내가 제발 머리 글자 따서 어거지로 노랫말 만들어서 외우고, 이거 요즘에 그런 트렌드 아니라 그랬잖아. 이해 위주로. 시대 상황에 대한 이해,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발 문제를 좀 풀란 말이야. 이건 객관식 시험이잖아. 객관식 시험. 객관식 시험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 문제 풀어서, 문제 요령껏 잘 풀어갖고, 결과가 좋으면 그 새끼가 잘난 놈이야. 그년이 잘난 년이라고. 제발 문제 풀라고. 다들 문제 안 풀어, 문제. 문제 너무 안 풀어. 기껏해야 기출 풀거나, 기출조차도 다못 푸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 자, 제발 놀랍고 신비한 공부는 이제 그만 좀 하시고. 사부님이 이야기하잖아요. 한국사는 절대 일주일에 강의 듣는 시간 포함해서 9시간 넘기지 말란 말이야. 그 소방직도 7급도 9급도 다 마찬가지야. 절대 9시간 넘기면 안 돼. 일주일에 딱 한국사는 8시간에서 9시간만 공부하란 말이야. 아시겠죠? 선생님이 지금부터 한 문제씩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거는 솔직히 난이도 중짜리가 아예 없으니까 뭐 설명할 거리가 있나, 이거. 이 정도면 그냥 소방직 수준이라고, 소방직 수준. 소방준비생들도 이 정도 문제는 다 95점 만점 나와요. 자, 갑니다. 지금 쌤이, 화질 깨끗한 게 지금, 라책형이 지금 화질 깨끗하고, 나책형을 보내준 사람은 화질이 완전 개판이야. 어우, 카메라 폰 찍을 사용할 줄 몰라, 진짜. 어우, 답답하네. 이 라책형 보내주신 분이, 아주 화질이 좋습니다. 라책형으로 가겠습니다. 1번 문제는 이제 뭐 청동기 시대 문제니까 뭐 쉽게 뭐 여러분들이 정답을 3번 고인돌 고르시면 되겠고요. 이 선사시대 틀렸다는 사람도 있어. 이 미친놈들이야, 이거. 그 다음에 2번에, 자, 가는 부여고, 그 다음에 나는 동해가 되겠습니다. 뭐 쉽게 정답이 4번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자, 3번 문제. 자, 3번 문제 요거는 이자 겸, 그 다음에 척중경이 나오니까 고려인종이죠. 고려인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게 고려인종과 관련된 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이자 겸에 난 이후에, 자, 묘청 주도로 서경천도 운동이 시작되죠. 그 서경천도 운동 과정에서, 자, 서경의 임원역 부근에다가 대화궁을 짓고, 자, 그 다음에 토착신을 제사 지낸 팔성당을 지었다. 요 지문, 요즘에 계속 두번 정도 기출에 인용됐던 지문이죠. 동그라미 2번이 바로 고려인종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런 거 틀린 사람 진짜 없지?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자, 올해 3.1운동 100주년, 무조건 3.1운동 관련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너무 어이없이 쉽게 나온 것 같아요. 지방직에는 좀 수준 있는 문제가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여러분, 3.1운동 이후에 있었던 것이 아닌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임병찬, 독립의군부 1912년이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5번 문제 갑니다. 5번 문제는 요거는, 자, 바로 그 유명한 뭐죠? 그렇죠. 경국대전 서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세조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세조가 아니라 성종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국조오례의가 정답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세조라고 생각했으면 아예 답이 없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문제는 6번이야. 자, 6번 문제가 보니까 그나마, 자, 유일하게 난이도가 뭐 중하급 문제. 이게 난이도 중짜리일 수도 있고, 또는 뭡니까? 난이도 하일 수도 있고. 95점 맞은 사람은 이거 틀렸다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사실 여기는 전식과죠. 시정 전식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식과 사료인데, 앞뒤를 살짝 잘라준 거죠. 앞뒤를 살짝 잘라준 겁니다. 자, 그래서, 관품의 높고 낮은 것을 논하지 않고 다만 인품, 싸가지를 가지고 그 등급을 정했다. 우리 동영모의고사에서 이런 문제 몇번 냈잖아. 이 사료 그대로 냈을 걸, 아마? 헐. 야, 이게 근데, 그러면 당연히 4번이 되겠죠.
인품이 나왔으니까 인품 싸가지가 나오면 이건 무조건 누구한테 쓰는 거라고. 5대 경종 때 시정 전시과에 쓰는 표현이란 말이야. 알겠죠? 아이고 이거 야 솔직히 이거 틀린 사람들이 진짜 몰라서 틀렸겠어? 뭔가 좀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뭔가 좀 착각을 했겠지.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뭔가 착각을 했겠지. 이게 솔직히 이게 난도 중급 문제는 아니잖아 솔직히. 틀린 사람들 자 제가 봤을 때는 몰라서 틀린 건 아닐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7번 문제. 자 쌤이 황국중앙총상회 황국협회 둘 다 1898년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가장 강력한 힌트는 뭐라고? 황자라고 그랬어. 여기서 말하는 황이 뭐야? 왜 왕국중앙총상회나 왕국협회가 아니라 왜 황국중앙총상이나 황국협회라고 그랬냐 말이야. 이건 대한제국 수립 이후라는 것을 보여주는 글자잖아. 알겠죠? 뭐 당연히 정답이 1번이 되겠죠. 자, 여러분 동그라미 2번에 백오인 사건 1911년이잖아. 동그라미 3번에 방공령 1889년과 1890년이잖아.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보안의 1904년이니까 을사주약 전에 바로 가가 되겠지. 문제 없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8번 문제. 자, 8번 문제를 봤으니까 이제 뭐 발의 무왕이 되겠습니다. 쌤이 이 사료 우리 동력모의고사에 몇 번 냈다 몇 번? 자, 색칠해볼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고구리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옛 습속을 지니고 있다. 이거 727년 무왕이. 자, 여러분 일본에 보낸 국서의 내용이라고 그랬지. 진짜 이거 진짜 모의고사에 우리 동력 모의고사 시즌 1, 2, 뭐 작년 시즌 1, 2, 3 경찰 모의고사 진짜 지겹도록 냈다. 지겹도록. 한두 번 낸 게 아니야. 자, 여러분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갑니다. 9번에 사도하자가 나왔잖아. 사도하자. 그렇지? 자 그러면 사도하자가 나왔으니까 뭐겠어? 쌍성보 전투, 대전자령 전투. 자 그 다음에 사도하자 전투. 이거 자 어디라고? 북만주 한국독립군 지청천 부대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니까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이 2번이 되겠죠. 동그라미 1번은 뭡니까? 조선 의용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뭡니까? 조선혁명군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이 문제는 뭐 사도하자라고 하는 요 힌트만 딱 발견해주면 여러분들이 쉽게 정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10번 야 10번은 뭐 말장난이잖아. 6.2전을 제외한 모든 시전사인들의 금단정권을 어떻게 했다고? 혁파했다고. 뭐 뻔한 문제 아니야. 그 다음에 11번 야 이 비슷한 문제 모의고사에서 한번 다뤘지 않나? 이규보의 동명표현에 무슨 단군의 고주성 건국 이야기가 있어? 없잖아. 고구려 동명왕의 동명성왕의 고구려 건국 이야기를 다루고 있잖아. 야 보니까 잠깐 한 10분 15분 눈티가다 보니까 이걸 틀렸다는 미친놈이 있어. 어이씨 바보야 바보? 동그라미 2번은 이건 작년 국가직 7급 지문이라 쌤이 몇 번 요거 모의고사 몇 번 냈었지. 아이고 참 답답스럽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여러분 12번은 쌤이 맨날 외워서 읊어드리는 삼국유사서문이죠. 삼국유사서문이니까 삼국유사 고르면 정답이 그대로 2번 갑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자 요거 자 13번에 들어갈 것은 전주화약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주화약 음력으로 5월 7일이죠. 자 그래서 이 전주화약 이후에 있었던 일을 고르라. 자 동학농민운동 문제 뭐 아주 전형적인 문제죠. 전형적인 문제. 알겠죠? 그래서 쉽게 정답이 1번이 나오고요. 자 그럼 이제 1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이거 자 뭐 신문왕 때 구주 오소경을 설치했고 자 그 다음에 대공에 나는 자 바로 중대가 끝나는 시점 해공왕 때 일어난 반란 사건이니까 요 사이에 있었던 거 뭐 당연히 자 성덕왕 때 정전지급 1번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나마 또 15번 낚인 사람들이 좀 있을 거야. 15번에 봐봐.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아니라 뭐야? 그렇죠. 미륵사지 석탑이지.
요거는 약간 시사상식적인 부분인데 요거 우리 공시에 벌써 두 번 나왔잖아. 작년 경간에 한번 나왔지.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자 이게 작년인가에 한번 또 나왔지. 아 작년 재작년인가 나왔나. 요 지금 공시에 우리 두 번 나왔단 말이야. 이게 지금 자꾸 나온 이유는 지금 이제 이 미륵사지 석탑이 지금 복원이 됐잖아. 지금 11년 만인가 복원이 됐잖아. 그것 때문에 문제를 낸 거라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16번 문제 반복이지. 작년 기출 그대로 반복이잖아. 추세봉이 나왔으니까 이건 서원일 거 아니야. 그렇지? 자, 그러니까 서원의 핵심 역할 두 개. 자, 이런 뭐라고? 학문 연구. 그 다음에 그리고 서전제사.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똥남이 2번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문과 초시를 면제해 줬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속과 초시를 면제해 준 게 바로 향교지. 향교. 똥남이 2번과 4번은 향교에 대한 설명이잖아. 알겠죠? 아, 2번은 향교에 대한 설명도 아니지 사실은. 속과 초시를 면제해 줬으니까. 자, 그다음에 보니까 이 미친놈 새끼들이 17번 틀렸다는 새끼들이 있어. 이런 걸 틀리고서 어떻게 합격을 바랄 수가 있겠어? 아니 조일 무역 규칙이 뭐야? 무관세 무항세 아니야? 아, 이 사람들이 뭐 틀릴 게 있지? 이런 걸 틀리나? 하여튼 잔소리 들어야 돼. 긴장 타라니까 이 사람들아. 자, 그 다음에 18번. 자, 18번을 봤더니까 2조 좌랑이라고 하는 게 뭐야? 그렇지. 쌤이 2조 전랑이라고 하는 관직은 없다 그랬잖아. 2조 전랑은 뭐가 합쳐진 거야? 자, 그렇죠. 좌랑과 정랑이 있단 말이야. 이 좌랑이, 그러니까, 자, 정랑이 5품이고 좌랑이 6품인데 얘가 세 자리가 있고 여기가 세 자리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을 합쳐서 부른 말이 뭐라고? 2조 전랑이란 말이야. 그럼 2조 전랑이 어떤 자리야? 그렇죠. 중하급 문신에 대한 인사추천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삼사선발권을 가지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청권을 가지고 있는 게 이 2조 전랑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2조 좌랑이 2조 전랑을 말하는 거니까, 동그라미 2번 맞잖아. 여기서 정답 이렇게 2번밖에 없잖아. 그렇지? 자, 그 다음에 19번.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박은식의 유교구신론이지. 역대 기출에 지금 도대체 이게 몇 번 나왔어? 한국사의 절대사류 중에 절대사류지. 맨날 나오는 거 아니야? 나라는 형이요, 역사는 신이다. 자, 정답 3번 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동그라미 1번은 신채호.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자, 이런 뭡니까? 김구 선생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누굽니까? 어리라고 했으니까 정인보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야, 20번 문제 틀린 사람은 진짜 없겠지. 이 정도는 순서나열 문제 중에서도 진짜 쉬운 편에 속하잖아.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인데, 자, 나 건준이 제일 먼저 들어와야 돼. 그럼 정답은 1번, 2번으로 일단 압축이 돼. 그 다음에 여기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모스크바 삼상회의, 그 다음에 좌우합적 7원칙, 그 다음에 이제 남북협상,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쌤이 20문제를 딱 제가 보니까 내가 지금 좀 이따가 이제 소방직도 총평을 할 건데 영상을 찍을 건데 올해는 소방직이 국가직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소방직이나 국가직이나 난이도 비슷해. 여러분들이 막 소방 뭐 문제 쉽다고 막 조롱에 가깝게 쏟아내던데 소방하고 국가직하고 난이도 비슷하다니까? 솔직히 이런 정도 문제 나왔는데 85점 안 나왔다. 아니 그러니까 90점 이상 안 나왔다. 이거 진짜 이거 솔직히 이건 대책 없는 애들입니다. 이거 아무리 큰 낮은 직렬도 90점 받아야 됩니다. 이거 알겠죠? 자,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쌤이 다음 주에 뭐 설명회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직까지 9주 동안 어떻게 준비할 건지에 대해서 영상도 제가 찍을 거야. 근데 지방직도 마찬가지야. 지방직 서울시 어렵게 나올 거라고 자꾸 베팅하지 말란 말이야. 지방직 어려워야 작년 지방직 9급 수준으로 나와. 지방직은 한 번도 지금까지 어렵게 나온 적이 없어. 난이도가 일정했어, 항상. 일정하게 평이하게 나왔단 말이야. 우리 시즌1 수준이고 진짜 지가 어려워야 우리 시즌2 수준이야. 제발 개오버하지 말자 말이야. 알겠죠? 믿음 적응 불신족 좀 하고
한국사라고 하는 거는 공부 방법을 조금만 바꿔봐도 한 4주, 5주 동안 한 20점, 30점 뛰는 건 금방 뛴단 말이야. 아까 내가 세 가지를 명심하라 그랬지. 첫 번째, 강의 듣는 시간 제발 좀 줄여라. 알겠죠? 차기 공부를 하란 말이야. 두 번째, 제발 머리끌 다 따서 달달달 애우는 그런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이해 위주로 공부하란 말이야. 세 번째, 제발 문제 좀 풀라고, 문제. 알겠죠? 기출문제 풀었으면 우리 500제 기출 변형 문제 같은 거 아니면 우리 모의고사 같은 거 제발 전범위 모의고사 좀 풀어보란 말이야. 알겠죠? 자, 여러분, 이걸로 간략하게 자, 2019년 국가직 9급 자, 선생님이 총평, 그 다음에 간략한 해설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